해피타의 텐션 업 흥폭발 노래방 호이 정이와 함께하는 내 멋대로 내 멋대로 넘버치 몸과 마음까지 늘어지는 습하고 더운 월요일 내 멋대로 넘버치가 함께 스트레스를 날려보세요. 돌고래 같은 고주파 고음으로 상큼한 월요일을 만들어주는 해피 먼데이 김호영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해피 먼데이. 고은지 씨가 어머 호영 씨 피부 무슨 일? 너무 좋잖아요 하셨는데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반짝. 네. 아니 제가 네. 지금 제 생방 라디오 반짝반짝 하러 오기 전에 네. 네. 홈쇼핑 네, 클렌저 제품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피부가 깨끗하시구나. 네, 제가 지금 한 5번 정도 씻었나 봐요. 네. 네, 생방송 중에 예, 예. 그랬더니 아주 그냥 피부가 막 난리가 광이 났죠. 나네. 광이 지금 너무 나가지고 이런 상태라는 거. 그래서 지금 네. 얼굴 세안을 너무 많이 했더니 광이 나더라. 이거고요. 원래 얼굴 세안 너무 많이 하면 좀 건조하고 좀 뻑뻑하잖아요. 아 어떤 클렌저 쓰냐 달라요? 에휴, 이거 네이버로 얘기하기엔 또 뭐하다. 어머, 나 또 진짜. 그건 아닌 것 같고 또. 그거 진짜 찾아서 써볼까? 최고 네. 오사님이 덥하고 아 덥고 습하고 꿉꿉한 월요일인데 상큼하고 때깔 좋은 오렌지 같은 호영님의 패션을 보며 내 멋대로 넘버 7 들으러 왔어요. 오늘도 화이팅 하자고요. 아 이제 화이팅이 아니라 호이팅이야. 호이팅. 호이팅 제가 예. 밀고 있거든요. 호이팅 좋네요. 근데 오늘 진짜 상큼한 그야말로 우리 판 예, 그런 그렇죠. 컬러의 아 정말 시원한 아주 상큼한 네. 밝은 티셔츠를 입었는데 겉에 예 약간 이제 그레이 예. 색깔의 이제 그 셔츠. 오버핏 셔츠로 이렇게 그걸 왜 걸치셨어요? 안 걸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덥지 않아요? 아니 안 더워. 예. 소재가 전혀 그런 소재가 안 아니고 더워? 왜냐면 이렇으면 이해할 거예요. 온통 바지까지 오렌지라 오렌지라서 살짝 눌러질 필요성이 있다. 아 뭘 눌러? 벗어봐요. 예? 벗으면 그냥 반팔이에요. 그래. 반팔인데. 아 그러면 이건 너무 이제 너무 약간 너무 쨔. 너무 해변가에 음료 파시는 분 같나? 예, 너무 예. 그래서 살짝 약간 그러니까 스타일리시하게 보여주려면 그치. 그리고 심지어 이 지금 셔츠 자체가 네. 뭔가 꽉 낀다거나 소재가 뻣뻣한 게 아니고 거의 가운처럼 네. 그러니까 로브 느낌이죠. 거기다 예 베레모를 또 같은 그레이색으로 싹 눌러주셨는데 그렇죠. 오늘 베레모를 쓰셨다는 건 헤어가 정리가 안 되셨었나요? 그 이유는 네. 연거푸 말씀드리지만 네. 제가 예. 클렌저 방송을 했잖아요. 머리띠를 하고 했기 머리가 때문에 눌렸구나. 머리가 눌렸죠. 아유, 그랬구나. 네. 하긴 진짜 우리 호영 씨 말대로 지금 이제 아주 홍시 같은 바지에다 위에 또 네. 예. 환땡 그런 오렌지 컬러를, 컬러를 입어서 했더니. 저 가운을 벗었으면 그냥 해변가에 건장한 청년이 음료수 갖고 뛰어가는 모습인데 맞아요. 저기다가 이제 얇은 또 가운 같은 로버 빅 셔츠를 걸쳐주시니까 좀 네. 패셔니스타 같은 느낌이 또 드네요. 아, 네 예. 맞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주말에 예. 사실 이제 미리 예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던 제 친한 친구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 그 야외에서 있는 결혼식을 제가 사회랑 축가를 다 했었을만 했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굉장히 진짜 숲이 울창한 정말 밀림 같은 곳에서 근데 막 너무 습한 거예요. 네. 약간 미스트처럼 비가 사박사박사박 오는 것까지는 되려 좋았어. 근데 해가 뜨는 순간 정말 타들어갈 같은 느낌에 근데도 피부가 저래. 너무 더웠어가지고 네. 제가 오늘만큼은 좀 아 좀 시원하게 뭔가 좀 밝게 좀 입어야 시원하게. 되겠다. 예. 좀 내 텐션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노란, 이렇게 오렌지 컬러를 예. 좀 이렇게 좀 쫙 입어봤죠. 맞아요. 저렇게 컬러 테라피가 되죠. 맞아요. 예. 저도 오늘 호영 씨 굉장히 기대했는데 네. 생각보다 느낌이 밝고 건강하고 어머, 빛나네요. 세상에 네네. 얼굴이 빛나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럼 오늘 기분 좋게 내 멋대로 넘버칠 시작할 수 있네요. 네. 네. 자 그럼 오늘의 주제는요? 오늘의 주제는요. 청취자 강수민 님께서 차트를 만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사랑니를 뽑았는데 와 사랑니가 우리 인생에 딱 한 번 나서 다행이지 10년 주기로 한 번씩 뽑아야 했다면 눈앞이 아찔했을 거예요. 근데 사랑니처럼 가끔 옛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그때 그걸 어떻게 했지?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있어요. 다시 하라고 한다면 죽어도 못한다는 것들을 모아모아 만들어본 오늘의 차트.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넘버 7 스파밤. 그래요. 그런데 밤에 누워서 생각해보면 네. 야 그때 그걸 어떻게 했지? 뭐 이랬던 일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그런 예. 거 있죠. 지나가고 나면. 그래서 또 반대로 뭐든지 또 닥치면 하겠다. 그러고서 또 뭐 5년 후에 10년 후에 내가 그걸 어떻게 했겠지? 뭐 이럴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예. 사실 이제 남자분들 같은 이제 군대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또 군대도 그렇지. 정말 심지어 군대는 그 안에 있을 때에도 내가 정말 여기가 와 있나 안 있나 순간순간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가 가끔 예, 있거든요. 예. 훈련을 받을 때. 그랬는데 사실 저는 심지어 군대에 있었을 적에 다쳤던 경험이 좀 있었어가지고 예, 예.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야 그때 어떻게 내가 그런 상태에서 견뎠지? 거기에 그렇게 있었지 그런 건 있죠. 남자분들은 많은 남자분들이 이제 군대 떠올리시겠지만 보통 또 여자분들은 야 뭐야 내가 걔를 만나려고 서울에서 뭐 어디까지 롱디 그 힘든데 또 운전하고 잠깐 얼굴을 보고 왔단 말이야 뭐 그렇지, 이런 거 그렇죠 맞아 거. 맞아 연애에 있어서 갑자기 열정적이었던 그렇죠. 그때 그런 거 어머 미쳤다고 새벽에 도시락을 싸갖고 나갔단 말이야 뭐 이런 그렇죠. 거 있죠 그리고 또 못해 뭐 맞아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예전에는 우리가 밤새서 논 적도 있잖아요 밤새서 놀고 그게 그냥 밤을 샌 다음에 집에서 쉬는 게 아니라 일하러 나갔던 적도 있는 그러니까. 건 거야. 근데 그걸 그때 어떻게 했지? 지금은 너무 힘든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건 거지. 그때 그 편의점 파라솔 밑에서 소주를 세 병을 깠다고? 못해 막 이런 거. 지금 6052님 거 보실래요? 네. 결혼이요. 결혼. 근데 이거는 네. 그게 어떤 그 이제 같이 사는 분과의 관계 이런 걸 떠나서 결혼식 자체를 준비하고 하는 맞아. 게 진짜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한다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너무 힘들고 막. 예. 자 그럼 강수미님이 만들어준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넘버 7 스파밤 7위입니다.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바보처럼 사랑 때문에 너 때문에 7위 에일리 보여줄게 20대 때는 어떻게든 예뻐지려고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그때는 무조건 한 달에 5kg을 빼겠다고 굶고 운동하고 한 달 동안 샐러드만 먹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또 그때는 어떻게 며칠만 굶어도 살이 그렇게 쑥쑥 빠졌을까요 신기하네 아 이거 맞네 진짜 맞는 얘기야 그래, 그래 어떻게 그랬을까 아니 저도 사실 예. 옆구리 이런 데가 살이 붙어요 예. 저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뭐 그렇다고 제가 완전히 뭐 근육질에 매끈한 그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뭐 이렇게 하의를 입었을 때 옆으로 뭐가 이렇게 막 대단히 삐져나온다거나 그런 경험은 아주 많진 않았는데 이게 지금은 그런 상태예요. 어머! 예. 진짜로. 그건 이제 운동을 하면. 그렇죠. 네, 근데 그렇죠. 예를 들면 이분처럼 그전에 뭐가 약간 내가 조금 부었나? 약간 살이 쪘나?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단 하루만 그날 샐러드를 먹고 조금 이렇게 움직이고 하면 뭔가 좀 이렇게 몸이 가볍고, 막 이랬는데 다시 좀 붙는 느낌이 나는데 쫙 붙는 느낌이 나는데 지금은 그 하루도 너무 어렵고 해도 효과도 없고 미비하고 심지어 그게 왜 효과가 없는 줄 아세요? 하루를 우리가 샐러드를 먹고 뭐라도 움직이잖아요. 그럼 그 다음 날 죽을 것 같아서 또 더 먹어야 돼. 또 더 먹어. 맞아 맞아. 버틸 수가 없어. 그러니까 또 이때는 왜 사람이 좀 말르고 막 이러면 더 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죠. 있고 어느 정도 찌면 또 그냥 놓아버리는 게 있잖아요. 이때도 막 그런 거야. 그러니까. 5934님이 어릴 땐 이 악물지 않아도 다이어트는 필수라고 생각했는데 나이 들다 보니까 그런 강박관념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예전에 유행했던 다이어트를 어쩜 그렇게 다 따라했을까요? 부지런했다 부지런했어. 그러니까. 맞지. 진짜. 부지런했어. 그걸 뭘 바르고 또 랩을 감고 있어. 지금 그걸 왜 하냐고. 막.
주희한 씨가? 전 속쌍꺼풀이 있는데 찐이나 쌍꺼풀이 부러웠어요. 그래서 쌍수를 했는데 다시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수술 마지막쯤 어머 마취가 풀려서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났는데 의사쌤이 자꾸 울면 쌍꺼풀 붓기 안 빠져요 이러셔서 이 악물고 참았습니다. 다시 하라면 절대 못해. 이거 의사쌤 너무 웃기네. 이런 그러니까 막 그 막 이런데요. 움직이면 이거 부어서 예뻐지지 않습니다. 막 이러면 안 움직이신데. 그렇지. 아우 말도 안 해. 그래. 맞아. 이게 그리고 심지어 쌍꺼풀이라는 것도 이게 약간 그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유형을 좀 따르자 트렌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예를 들면 왜 우리가 인으로 안으로 이렇게 질 때가 있고 어떤 거리가 겉으로 이렇게 될 때가 이제 있고. 근데 또 이제 그게 또 그냥 그 자체가 되게 그냥 좋아 보이면 되는데 그때의 그거를 또 좋아 따라서. 보이니까 따라서 하면 또 그게 또 그러니까. 가끔 또 일을 그르치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그 예전에는 뭐 쌍꺼풀 짓눈을 굉장히 좋아했다며 요즘은 그 무쌍, 그렇죠. 뭐 흑겹 막 이런 맞아요. 그런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어렸을 때 몰라가지고 그 예쁜 눈을 막 확 했다면 다시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쌍꺼풀은.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너무 속상하고. 예. 저는 심지어 지금 쌍꺼풀이 진하게 있잖아요. 저 원래 쌍꺼풀이 없었어요. 근데 이걸 제가 수술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제가 속쌍꺼풀이 있던 게 이렇게 말하자면 덮게 된 거거든요. 김홍 씨는 아주 잘된 케이스네요. 그러면. 돈을 번 케이스죠. 그렇죠. 근데 저의 그 예전에 그 속쌍꺼풀 있었던 눈을 봤던 분들은 사실 그걸 더 좋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또 그거는 젊었을 때 느낌이니까 다르다. 맞다. 지금은 이게 있는 게 나. 그럴 수 있어. 예. 왜냐면 굉장히 눈이 처져 보일 수 그렇지, 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 근데 참 재밌는 게 어렸을 땐 다 이쁘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쁜 줄 모르고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고 그냥 그렇잖아요. 아유, 정말. 보여줄게. 에일리가 에일리. 부릅니다. 강수민 님이 보내준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 것 넘버 7 스파밤 6위입니다. 날 사랑해줘요 날 울리지 마요 숨 쉬는 것보다 더 찾은 이 말아 자신 있게 못하는 늘 숨어만 있는 나는 걱정이랍니다. 6위 버즈 겁쟁이. 예전에는 진짜 무서울 게 없었나 봐요. 번지점프도 하고 공포영화 같은 것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자주 보러 다녔는데 어쩜 그렇게 겁이 없었는지. 요즘은 공포영화 번지점프가 뭐예요. 그냥 내 집에서 편안하게 재밌는 거 보는 게 최고인 듯 싶습니다. 나이 들면 겁도 많아지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번지점프 해본 적 있으세요? 없어요. 왜요? 네? 아니 그럴 기회가 사실은 잘 없었네. 없었고 제가 되게 의외 중에 하나가 놀이기구를 잘 못 타요. 무서워서. 옛날에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 느낌이 막 싫으니까 어디서 뚝 떨어지고 막 이런 거를. 근데 이제 가끔 머릿속으로는 되려 번지점프는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또 모르지. 막상 그 위에 올라갔을 때 과연 내가 발이 떨어질지는. 나는. 경험 있으세요? 아니요. 엄두가 안 나죠. 번지에 비옵지 싫어요. 네. 나는 너무 다른 건 몰라도 난 진짜 못할 것 같아. 근데 가끔 이제 연예인들 번지 점프 하잖아요. 찍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무섭겠지. 그렇지. 그래서 뛰어내리다 잠깐만요. 저 10분만 쉴게요. 주저앉고 막, 막 이러고 그러는데 어떻게 뛰어내리냐면 다들 이제 막 카메라 그 맨들이 자 빨리 좀 합시다. 막 이러고 그러면 그게 민폐잖아. 그렇지, 그렇지. 막 주변에 막 몇십 명의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떠밀려서. 등 떠밀려서 느낌이 누가 사실, 진짜 등을 민 건 아니지만 맞아. 사실 우리가 그 분위기에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누구한테 민폐를 끼친다는 그러니까. 게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차라리 뭐 같은 연기자가 야 튀어 이게 아니라 그런 건 또 못해 안 돼. 할 수 있는데 스태프들이 막 그 장비가 얼마나 무거워. 무거우니까. 아,
자, 갑시다. 아, 이제 그만 갑시다. 막 두세 시간 못 뛰니까. 그러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울면 계속기는 뛴대. 아우, 지금 여기 나도 무서워. 그러니까 백순자님께서 예. 저는 예전에 뉴질랜드 여행 가서 번지 점프를 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누가 떠밀어도 못했을 것 같은데 그땐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꼭 나오잖아. 뭐요? 백뮤직. I believe I can fly. 그렇지. I believe. 맞아. 와, 근데 아. 또 이거 하시는 분들은 너무 그 즐기는 분들이 있지. 에이, 정말 에이, 맞아. 그 짜릿함과 어, 맞아요. 나는 나 안 나를 거야. 3236님이 어릴 땐 어쩜 그렇게 롤러스케이트도 씽씽 잘 탔을까요? 얼마 전에 탔는데 다리에 힘 주기도 어렵고 잘못했다가 발목 삐끗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 기어다녔다니까요. 예전에는 진짜 겁이 없었어요. 아, 요건 또 요때 어렸을 때 타는 거죠. 그렇지 또. 어, 뒤로 이렇게 항아리 그렇지만 하고 예. 예, 저도 좀 탔었어요. 네. 자, 강수민님이 보내준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 것 넘버 7 스파밤 5입니다. 너무 보내 내가 어떻게 널 보내 가려거든 떠나려거든 내 가슴 못 쳐내 5위 2AM 죽어도 못 보내. 저는 병원 가는 게 어찌나 두려운지 특히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대장내시경 할 때마다 다음엔 죽어도 못해 다시 못해 이러고 또 합니다. 근데 저는 왜 이렇게 병원이 무서울까요? 치과도 싫고 안과도 싫고 특히 사랑니는 다시 하라면 죽어도 못해 안 해. 그러니까 맞아요. 아. 이건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진짜. 안 하면 더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저는 병원 가는 건 다 싫고 그렇지만 어차피 가야 될 거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덜 아프고 돈 덜 들고. 예. 지당하신 말씀인데 예. 어, 그게 또 막 이게 또 사람이 한번 마음 먹기가 쉽지 않으니까 차일피일 미루게 되고 되죠 그게. 맞아요. 근데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면 좋은데 그러면은 완전 나중에는 그럼, 손을 못 대고 그럼. 특히 뭐가 이렇게 딱 느낌 이상해서 가는 건 하루라도 빨리 가야죠. 그렇죠. 예. 맞아. 근데 대장내시경이나 뭐 이런 거 할 때 아, 나 죽어도 못해 이러면서 또 몇 년 있다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거죠. 맞아. 9016님이 옛날에는 비수면 내시경도 했었어요. 참을만 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헐 얼마 전에 비수면으로 내시경 했다가 눈물 콧물 침까지 질질 흘렸네요.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젊었을 때는 좀 이렇게 비수면으로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렇지. 절대로 그 수면 내시경 안 하시는 분 계시거든요. 계세요. 예, 예. 네. 옆에서 막 보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진짜. 저도 비수면 내시경 경험 있거든요. 뭐 심지어는 뭐 위내시경 장내시경 하루에 다. 예. 예. 근데 진짜 그때는 못 모르고 해서 그래. 내가 또 참 건강한 거야. 그때 젊었을 때 어렸을 맞아요, 때. 맞아요. 자 잠시 후 4부에서도 내 멋대로 넘버 7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오늘 주제는 내가 그거 어떻게 했지? 어떻게 했지? 다시 하면 못할 것 같아.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도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자 보실 수 있어요? 맞아. 누나 속에 지켜주네 태양보다 진정적인 섹시함에 빠졌어 누나 속에 지켜주네 상큼한 그 목소리에 최화점의 파워타임 원의 누나 아 원의 화점 누나 원의 누나 아 원의 화점 누나 화정 누나 최고! 파워타임 최고! 자, 최화정의 파워타임 4부 시작됐고요. 월요일에 비타민 우리 허의 김호영 씨와 내 멋대로 넘버 7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는 라디오 열려 있습니다. 9942님이 근데 나이 드니까 저만 먹는 양이
줄었어요? 먹고 싶은 건 많은데 소화가 잘 안 돼서 예전보다 양이 줄은 거 있죠. 어릴 때는 고봉밥을 먹고 라면 끓여 먹어도 바로 누워서 잤는데. 그 사실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나이가 들면서 먹는 양도 줄고 뭐 사실 잠자는 것도 좀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먹으니 예, 참.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진짜 예전에는 되게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활동량 자체가 그치, 다르지. 좀 다르죠, 예. 이게. 신진대사도 다르고. 그럼요, 그럼요. 예. 근데 진짜 나이 들면서 이렇게 먹는 양이 주는 건 모르겠지.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거 이 사연을 보고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살짝 우리 화정 DJ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그러니까 줄어야 약간. 되는데. 예. 근데 별로 주는 거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니요, 좀 줄여야죠. 줄이겠다는 예. 생각 드십니까? 예, 그럼요. 네. 사람이 소식을 해야지 소식을. 네, 그러면 하나 네. 당분 부탁드릴게요. 예. 제발 저한테 예. 많이 안 먹는다고 뭐라고 좀 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호영 씨는 뭐 좀 먹었어요? 어렸을 때는 좀 잘 먹었어요? 예. 저는 진짜 깜짝 놀랄 정도로 먹었어요. 아 근데 줄인 거지?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줄여진 것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의식적으로.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은연 중에 조금 자제해야지 그런 게 사실 예.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누가 사줄 때 그렇게 자제하면 안 되지. 뭐라고요? 저는 네. 최선을 다한 겁니다. 네. 8312님이 예전에는 안주보다는 술이었어요. 안주 없이 그냥 술을 벌컥벌컥 마셨는데 지금은 안주가 시원찮으면 술에 손이 안 가네요. 옛날처럼 밤새며 술 마시는 거 이제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밤새면서 뭐 얘기하고 이러는 게 너무, 이제는 조금 힘들어요. 너무 힘들죠. 그쵸? 예전에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내 말이. 옛날에 막 전화도 몇 시간씩을 한 것 같아. 맞아요. 진짜 예, 진짜 예. 진짜 진짜로 맞아요. 어떻게 그랬지라는 생각이 심지어 들어요. 심지어 집전화로. 자, 강수미 님이 보내준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넘버 체스 빠밤. 4위 곡입니다.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그러면 내버려면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요 노래를 굉장히 잘하시더라고. 그죠? 제가 잘 잘하는 잘 맞아 이게 지금 예. 한 해보세요. 안 돼 안 돼. 해봐요. 예. 안 돼 안 돼. 그러면 내일 모레면 그냥 잘 시험 기간이야 그러면 안 돼. 아우 안 돼. 자 4위 윤신의 공부합시다. 저도 아니, 어릴 때는 이분이 시켜놓고 지금 저도 어릴 때는 호영 씨처럼 진짜 부지런히 놀러 다녔거든요. 그때는 패션에도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덥고 습한 날에도 무릎까지 오는 장화를 신고 치렁치렁한 치마를 입고 다녔다니까요. 발에서 피가 나도 하이힐을 신고 다니고 한겨울에 멋부린다고 얇은 코트만 입고 다니고 다시 하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패션은 무슨 더위 먹어 안 돼 안 돼. 아니 그러니까 예 우리 1022님이 언니 저 그리고 그 노래 부를 때마다 몸을 흔드는 게 너무 웃겨요. 윤신이 씨가 그렇게 하거든요. 맞지. 덕구 이구원자 아니 그럼 이거 한번 해볼까 성대모사로 뭘 생각하고 있니.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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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런 거 이런 거 그런 거 해야 되겠다 개인기로. 개인기로 해야 돼. 근데 이제 이게 그런 것 같아. 아, 그 예전에 어떻게 그랬을까 이런 게 물론 이제 우리가 레인부츠 신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게 얼마나 진짜 속에 면역만 있어도 땀이 차. 땀이 차고 막 찝찝하고. 근데 요즘 얼마나 더워요. 네. 근데 요즘도 그 어린 친구들은 막 이렇게 민소매 원피스 그런 걸 막 맞아요. 신더라고. 나 보기만 해도 숨이 막혀. 나 예전에 어떻게 저러고 다녔는지 몰라. 우리가 또 예전에 락 페스티벌엔 또 그 레인부츠 한번 신어줘야죠. 그 고무장아. 당연하지. 응? 말이 레인부츠 지금 고무장화 그렇지 맞아. 하나도 안 통하는 그 고무장화. 그게 신고 있는 동안에도 느껴지잖아. 거기에 물이 찬 그치, 느낌이. 물이 찬 맞아. 물이 찬 물이 찬다니까. 자꾸 딱 맞는 사이즈하면 못 벗어요. 맞아요. 근데 그런 걸 요즘 신더라고. 그러니까요.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나는 벌써 막 그 온도랑 냄새 생각이 막 나서. 막 느껴지지. 내가 예전에 어떻게 저런 걸 신고 다녔나 싶어요. 맞아요. 예, 예.
이 패션이 많이 그렇죠 오히려. 그렇죠. 뭐. 그렇지만 우리 호영 씨는 뭐 전혀 달라진 건 없죠. 저요? 예. 그때 더 심했고 근데 조금 정도 된 거고. 근데 사실 그때는 그러니까 결은 똑같아. 어. 과감함이라는 거 뭔가 좀 독특한 이런 어떤 카테고리들은 좀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뭔가 좀 사람들이 제가 왜 저렇게 저거를 그러냐 뭔가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느낌이랄까. 근데 지금은 굉장히 좀 이렇게 되려 패셔니스타로 바라봐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요. 또 기대에 부응하려고 또 열심히 그렇죠. 하는 게 있고. 주성민 씨가 학교 다닐 때 교복 입잖아요. 근데 그땐 어려서 그랬는지 겨울에 스타킹을 안 신을 때도 있었어요. 치마 길이도 줄이고요. 헐, 지금은 롱패딩 입어도 추운데 어릴 땐 어쩜 그리 추위도 안 탔을까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어렸을 때도 춥긴 추웠겠죠. 그렇죠. 더 좀 예뻐 보이고 싶다가 더 그렇지, 컸겠지. 컸던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우리는 지금은 예뻐 보여도 됐어. 난 따뜻한 거 일단, 할 거야. 그렇지, 내 건강이 중요해. 더 덥게 입을래. 저 털신 갖고 와. 그렇지. 무슨 하이힐이야. 뭐 이런 거지. 0322님이 요즘 친구들은 크롭티라고 배를 다 내놓고 다니는데 그 친구들을 본 저랑 제 동생이 97년도 이후에 태어난 애들은 배가 다 따뜻하니? 저러고 다녀도 안 체해? 이랬다니까요. 근데 예전에 할머니가 우리 언밸런스 패션을 보면서 얘 단추를 왜 이렇게 삐뚤게 달고 다니니? 이랬어요. 맞아 맞아. 이게 달라. 우리 어렸을 때 여름에 자도 꼭 엄마랑 아빠가 배는 무조건 배는 덮으라고 그랬잖아. 전 지금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수건으로 배는 덮고 막 이러는데 맞아 맞아. 아 요즘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본 적이 없으니까 하여간에 그리고 맞아요. 요즘은 다 또 이렇게 크롭이라 그래갖고 그게 아주 유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좀 마른 젊은 친구들이 많이 그랬다면 요즘은 이제 복근이 좀 있어줘야 그런 옷을 입으면 이제 복근이 좀 보여야 되고 그렇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삐딱하게 삐뚤하게 그 카디건이나 단추 이렇게 단추 같은 거 이렇게 일부러 어긋나게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은 게 뭐냐면 좀 허리가 좀 이렇게 딱 맞춰져요. 벙벙한 가디건을 입었을 때 이렇게 옅다면 그래도 허리랑 좀 피치돼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그냥 마냥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거기를 살짝 잡아주니까 예, 예, 예. 쉐입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가죽 잠바를 한번 그렇게 입었어요. 가죽 잠바가 이제 그 단추였거든. 이렇게 뚝딱이를 뚝뚝뚝 하는 건데 제가 이제 그걸 탁 입고 SBS 이렇게 로비 오는데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아유 막 와갖고 아유 잘못 잡았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시려고. 근데 거기다 대고 이거 패션이에요. 이런 그분이 되게 민망하잖아요.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됐나? 그러면서 거기서 다시 풀었어. 그러고서 딱 엘리베이터 탈 때 다시 이제 엇박으로 딱 했죠. 맞아. 그때는 다 그렇게 했었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과거에 찢어진 청바지. 예. 눈 뜨고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엄마가 꼬매놨대잖아. 엄마가 다 꼬매놨고 막 그래 그래 그게 진짜 그래요. 그리고 막 그 더러운 것도 뭐 수액이라는데 그거 밑을 그냥 락스로 쫙 빨아놓으시면 육구사사님이 요즘은 높은 신발이 유행이 아니니까 저도 운동화나 낮은 샌들을 신는데 예전엔 어쩜 그렇게 통굽이며 킬힐이며 하이힐을 신고 다녔는지를 모르겠어요. 지금은 무서워서 높은 구두 위에 올라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또 작정하면 통굽도 막 이래. 그렇지. 막 30cm 막 이런 거. 와 예전에 우리 패션쇼에서 넘어지는 모델도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이제 높은 걸 잘 못 신겠어. 그렇죠. 맞아. 겁도 나고. 겁도 나고. 왜냐면 이제 발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저 아는 사람은 그 하이힐 신고 막 이렇게 건너면 고르다 진짜 발목이. 예. 그런 얘기 들으면 얘기만 들어도 막 세상 아찔하다. 막 이런 데가 손을 끼치죠. 갑자기 아찔해. 그래갖고 나이 들면 이렇게 좀 편한 신발. 근데 신발은 진짜 편해야지 돼. 그건 그래. 그러니까 예전에 솔직히 저도 그 이제 여장 역할을 많이 했었으니까 그때는 사실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는 내가 발 아픈 거는 그냥 아 그래 견디자. 왜냐면 전체적인 룩이 그치. 예뻐야 되니까 그거를 막 그렇게 막 진짜 어떻게 여성분들 이런 힐을 신고 맨날 다닐 수 있지? 막 진짜 너무 경이로웠었어. 존경스러웠었어. 예. 이게 막 쏠리니까 그치 그치. 근데 이게 지금은 와 이렇게 전체적인 굽이 좀 이렇게 통굽으로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무대에서도 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전 때가 어떻게 저렇게 신고 다녔지? 내 말이 난 날랐어 그때. 심지어
어떻게 저런 걸 입고 춤까지 췄냐 그 생각. 그러니까요. 자, 강수미님이 보내준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넘버 체스 빠밤 3위입니다. 산다는 건 그런 게 아니겠니. 원하는 대로만 살 수는 없지만 살 수 없는 매일이 있다는 건 설레는 일이야 두렵기는 해도 산다는 건 다 그런 3위 여행 스케치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진짜 몰라서 했던 거였는데 신입사원 시절 너무 무서운 상사를 만나서 정말 고생했던 적이 있어요. 사람을 정말 피곤하게 하는 분이었는데 그때는 그래 신입은 다 이런 거야 사회생활 처음은 누구나 힘든 거지 하면서 무식하게 콕 참고 버텼습니다. 뭘 모르던 시절이니까 그렇게 버텼지. 다시 그 상사랑 일하라고 하면 절대 안 버티고 그냥 그만둘 것 같아요. 아 그래. 아유, 근데 참. 그때는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사실 이제 그냥 싫다고 안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었을 거야.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아유, 맞아. 그 옛날 생각, 아유, 내가 그때 진짜 순진했으니 가만히 있었지. 진짜 지금 같았으면 뒤집어 놓는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야, 진짜 뭘 모르는 사람을 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맞아. 그런 생각도 들고. 심지어 이게 직장 생활에서는 이게 또 직급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요즘이야 좀 많이 그런 게 조금 완화가 되고 이렇게 네. 하지만 이게 이제 막 너무나도 이제 너무 내 바로 위에 상사 또 상사 위에 상사 이러면 너무 우리가 막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없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있고 또 아, 그때는 참 몰랐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좋으신 분이었다. 그래도 그렇게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죠. 그럴 수 있어. 내가 어른이 되보니까 또 느끼잖아요. 맞아요, 그때 그분이 맞아요. 참 어른이셨구나 이런 것도 느끼지만 또 야 그때 그 사람 참 악랄한 사람이다. 그거 그때 그 신고를 했었어야 됐는데 이런 것도 있고 예, 참 그래요. 예. 참 그때는 그렇게 막 어르신분들이 같이 함께 하셔가면 괜히 그러니까. 불편하고 이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 그게 별거 아닌데 그치 그리고 아, 그 사장님도 참 외로우셨겠다. 그렇지 맞아요. 직원 들이 눈치를 보고 뭐 근데 하여튼 이렇게 몰라서 진짜 맞아요. 그때는 그래서 이효준님이 취업 준비하던 시절 다시 겪고 싶지 않아요. 와 진짜 서류부터 탈락 서류 100개 써서 겨우 몇 개 붙으면 면접에서 탈락 최종까지 갔다 싶으면 또 마지막에서 아이고. 또 탈락 탈락 메일이나 문자를 받으면 어찌나 울었는지 가끔 퇴사하고 싶다가도 그 시절 생각하면서 멘탈 붙잡고 삽니다. 그래요. 계속 우리가 초심을 잃지 말라는 게 맞아요. 조금 나태해지고 이럴 때 이런 생각하면서 다시 또 다잡는 거죠. 그렇죠? 자, 강수미님이 보내준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넘버치스 빠밤 2위 곡입니다. 다시 내게 돌아와줘 기다리는 나에게로 그 언젠가 늦은 듯 뛰어와 미소 짓던 모습으로 사랑한 건 너뿐이야 꿈을 꾼 건 아니었어 너만이 차가운 이리를 멈출 수 있는 걸 2위 이승훈 비오는 거리 한때 사랑에 푹 빠졌을 때 장거리 연애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서울에 사는데 남자가 부산에 살았던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왕복 8시간이 넘게 걸리는 기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쓴 시간과 돈이 얼마인지 참. 6개월도 못 가 끝난 사랑이었지만 그때는 사랑에 눈이 멀어 돈도 시간도 아까운 줄 몰랐다니까요. 지독한 사랑이었죠. 아 이거 나오네 나오네. 나왔네. 맞아. 아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에 사랑이 들어갈 거예요. 그렇죠. 저도 싫어 막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못해 못해 막 너무 힘들어. 그걸 어떻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다시 연애를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가 이런 감정 소비 그렇죠, 시간 이런 거를 맞아. 당해낼 재간이 없고. 그럼 그럼. 그래서 처음에 나가서 또
아이 뭐 MBTI가 뭐예요? 이것부터 해서 못해 못해. 네, 자 강수미님이 보내준 다시 한다면 엄두가 나지 않는다 넌 멋진 스파밤 1위입니다. 말해 뭐해 말해 뭐해 이렇다가 바보처럼 가득하게 하지 말고 말해 뭐해 1위 K-Will 말해 뭐해. 우리 형수 예전에는 밤 문화를 어찌나 사랑했는지 밤새 공부하거나 밤새 일하고 회사 가는 건 일상이었고 여행을 가도 도깨비 여행이라고 밤새 놀다가 바로 출근하는 그 무시무시한 짓거리를 매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남아 도는 게 체력이라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회사로 갔는데 요즘은 1박 2일 어디 놀러 갔다 오면 무조건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집에 들어 누워 있어야 돼요. 아주 어디다 도깨비 여행을 합니까? 격하게 공감합니다. 아이고 진짜 야 이건 진짜 젊었을 때만 진짜 할 수 있는 거야. 이혜영 씨가 저는 좋아하는 연예인 콘서트요. 진짜 스탠딩석에서 밤새 3시간을 뛰어다녔거든요. 지금은 콘서트장 찾아가는 것도 힘들어요. 아유 말만 들어도 힘들다. 아이고 아유 네. 왜냐면 우리 눈에 그려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될지가. 아우 다들 또 스탠딩으로 서갖고 막 이럴 때 앉아있는 것도 민폐야. 그럼요. 그럴 거면 거기를 왜 그러니까 가냐고. 시선 막 쏠리고 어우 계속 점프하면 와. 뒤다가 진짜 119 와요. 자, 광고 듣고요. 자, 오늘 주제 만들어주신 강수님께는 백화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네. 자 지금 흐르는 거 이승훈 씨 비 오는 거리 오랜만에 듣는데 맞아요. 예. 너무 좋죠. 오늘도 비가 많이 올 거고요. 남부지방에는 중부지방도 오락가락하고 일기예보 많이 보면 잘 체크하세요. 허영 씨 우리 네.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 뵐게요. 고맙습니다. 해피 먼데이. 에러 에러 에러